제주시 첨단로에 자리한 세미양 빌딩. 이곳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박종관 대표랍니다. 아, 네.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근이요? 네. 출근을 어디로 가시는데요? 아, 여기 옆에 사무실이 바로 기숙사 옆동에 있어서 바로 준비하고 바로 뭐 한 걸어서 한 3분 거리? 한 사람이 쓰기에 적당한 이 공간은 제주혁신성장센터에 마련된 기숙사랍니다.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세요? 아, 뭐 전혀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고요.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서 굉장히 연구 활동하기에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마친 박 대표가 옆방을 두드리는데요. 준비됐어요? 예, 가요. 바로 회사의 공동 대표와 함께 출근하는 모양입니다. 서울에서는 한 시간 좀 넘게 보통 출근하는데 최적의 공간이죠.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바로 자고 또 다시 일어나서 사무실에서 연구개발하다가 바로 자고 너무 최적의 공간입니다. 제주 날씨가 두 분을 유혹하는 모양이네요. 아, 놀러 가야 되는데. 제주도에 와서 일을 하느라고. 일을 하러 온다니. 이렇게 기숙사의 사무공간, 연구실, 독한 문화공간을 갖춘 제주혁신성장센터는 공공창업공간 모델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JDC가 제주혁신성장센터를 작년 12월 달에 개설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1차, 3차 산업 이외에 또 다른 산업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자. 그래서 스타트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그것을 또 국가정책이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받아 안아서 제주혁신성장센터를 개소하게 된 것입니다. 네. 기업 인큐베이팅을 맡은 카이스트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전기자동차의 메카인 제주의 여건이 반영된 결과죠. 이제 카이스트의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에 이제 취재하고 그리고 제주도라는 어떤 실증, 테스트베드라는 그런 목적, 그리고 혁신을 선도하는 섬이라는 목적, 그런 것들이 이제 부합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논의가 되던 중에 이제 JDC의 이제 기업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혁신성장센터라는 어떤 플랫폼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삼박자가 잘 맞아서 저희가 제주도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3분 만에 도착. 숙소와 사무실이 한 건물에 있으니 가능한 일이겠죠? 저희가 차량 관련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전기차 차량 관리도 저희가 새로 시도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또는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과정 안에서 제주도에서 주는 혜택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딱 그 친환경적이고 좀 연구할 수 있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줘서 저희도 좋게 생각하고 내려와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정비 사업에 도전하는 박 대표에게 제주 혁신 성장센터는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들었던 PPT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달아주시면 좀 더 훨씬 더 제가 하기에 빨라질 것 같은데 전기차 출장 정비하는 그런 서비스를. 네, 준비해야 되는데 제주 쪽에 좀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제휴 사업자나 가맹 사업자나 저희가 직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같이 하고 있죠. 보통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한번 리스킬링,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업스킬링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나 마련하고요. 기존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기술들을 가지고 사업화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 사업화. 그래서 교육 그리고 연구 기술 사업화에 이제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이제 창업 보육이라든가 아니면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이렇게 인사하는 게 그렇죠? 앉아. 함께 입주한 다른 기업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건 센터 입주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 카이스트 쪽에서 그 주기적으로 전기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이렇게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옆에 있으면 오랜만에 만나면 또
그냥 덮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12곳. 센터에서 마련하는 입주기업 대표의 정기 모임은 관련 업체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더군다나 이 전기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지원을 했고 같이 모여서 일할 수 있고 디스커션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혜택이고요. 그다음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 관련된 산업계 VC서부터 여러 교수님 등등이 오셔서 저희도 하여금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 대표 같은 스타트업 기업에는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절실하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앉으시죠. 네, 네. 제주혁신성장센터의 지원 정책에 박 대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꾸려진 공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 내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테스트나 개조를 할 수 있는 다른 설비를 놓을 수 있는 큰 공간도 마련해 준다고 하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은 아직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보고선 이쪽에 내려온 그런 거거든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전국 단위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보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여서 분명히 유니콘이 될 수 있게끔 목표를 잡고 시도를 하고 있죠. 저희 JDC는 혁신성장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제주는 산업적으로 스타트업이 탄생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민간 영역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저희 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좋은 아이템과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인큐베이팅 해주는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용 있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다음 카카오가 첨단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버금가는 스타트업들, 스타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저희 JDC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센터가 마련한 친환경 개조 트럭 시연회. 이런 행사가 박 대표는 물론 제주 자동차 정비 사업자들에겐 유용하죠.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업체에 같이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가치가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실제로 공업사를 운영하고 정비소를 운영하고 이 좀 분야를 좀 혁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업체로서 되게 많이 선두주자로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더 많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을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정비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여기 그 혁신성장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저희가 제공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를 도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여러 서비스들이 도출이 되면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최근 초소형 전기차 전담 정비업체로 선정되면서 박 대표는 제주에서 인력 확충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왔을 때 좀 인원 좀 충원되면 충원할 계획을 갖고 좀 사무실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차량 관리를 위해서도 출장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을 현장에 여기 제주도에 갖춰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구 개발을 여기에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나 코팅할 수 있는 인력이나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력들도 현지에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로 그 기술 사업화라든가 아니면은 점점 더 매출을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여러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연구 능력이라든가 기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전반적으로 저희 노동시장이라든가 일자리 시장에 그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꿈의 공간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박종관 대표는 세계를 겨냥한 전기차 정비 서비스업에 야심찬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제주의 새로운 일자리,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